네, 저희가 드디어 독일에 왔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독일 행사장이고요. 초가집 지성 씨. 네, 머릿결이. 아, 머릿결이. Go bring the beatbox. 머리결도 이쁜이죠. 머릿결. Watch me. 우. 24/7 부족해. 틀리니. 스포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독일에 왔는데 yeah, 미저버리 하러 yeah, yeah, 빅박스 박자 yeah, yeah, yeah 가문스럽 완료 지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번 치킨 번 치킨 치킨 번 번 치킨 번 치킨 everywhere I go bring the beatbox. 왜 안 해줘? 해줘야 돼? 오랜만에 재민이와 함께 MC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요. 재민이만 안 틀리면 될 것 같아요. I'm so beautiful. 이 빛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너무 하얗게 나와요. 지금 아파 보여. 아무튼 everyone this is Germany this is Frankfurt this is 여기 이름 뭐야? 여기 이름 뭐야? Frankfurt Deutsche Bank Deutsche Bank Park. 제노 씨. 네. 오늘 처음으로 Germany 유럽 왔잖아요. 어땠어요? 아, 일단 뭐 공항에서부터 굉장히 에너지가 넘쳤고요. 벌써부터 여기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뜨거워요? 네. 땀 많이 나겠네요.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옷도 땀 엄청 나겠는데요? 네. 글리치 모드 뭐 버퍼링 활동의 메인착이 또 핑크다 보니까 맞아요. 독일에 왔는데 또 핑크창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착에서는 제가 패딩을 입어야 돼요. 아이고. 입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네. 이게 차 선택이었다. 잘했어요. 네. 저는 제 착장 아주 마음에 듭니다. 딱 너무 시원하고 이거 벗으면 딱 반팔도 아니고 이거 뭐야? 민소맨. 민소맨 딱딱딱딱 너무 딱딱. 시원할 것 같아요. 이거 사진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첫 해외 공연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독일에 와가지고 시즈니들을 또 만나보니까 굉장히 또 반갑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진짜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Yes. 네, 그리고 오늘 정말 느꼈는데 우리 독일 시즈니 여러분들도 장난 열정이 진짜 넘쳐났었어. 진짜 나는 그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는 그 함성 소리 너무 예술적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확실히 유럽권하고 이제 한국이 많이 머니까 거리가 언제나 가까이 있죠.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요. 진짜 너무 재미있었던 독일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지의 그것 이거 천지의 독일 편. 우리 중국 상하이 갔을 때도 이렇게 이제 강 옆에 걸었죠. 왜 설레가 방금 강 얘기를 했냐면 그 뒤를 본다며? 시계탑 보이시나요? 저게 첫날이 왔을 때 진짜 예뻤어요. 도시 자체가 조금 약간 좋은 것 같아. 예쁜 다리도 있고 여기 앞에 시계탑 있고 예쁜 강이 있고 날씨 좋고. 근데 이제 걸어서 어디가? 응? 그냥 뭐, 그냥 어디 어디든 목적지 없어. 아무튼 근데 독일 처음 오면서 진짜 많은 걱정들을 했지만 그 걱정들을 뭔가 되게 무한하게 만들 정도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오 마이 갓. 너무 귀엽다. 진짜 신기하다. 백조 아까 밑에서 봤었는데 미처 못 찍었어요. 너무 행복해 지금 진짜. 나는 항상 어디 놀러 가면 완전 액티비티 하는 스타일이야.
할 거 다 해보네 거기서. 난 솔직히 그렇게 후회 남기지 않게. 난 그렇게까지는 그건 아닌데. 알아. 뭔가 그래도 좀 즐기고 싶어. 그래서 나랑 여행하면 나랑 제일 잘 맞는 사람 누군 줄 알아? 훈영. 해찬도 약간. 해찬도 약간 맞는데 먹는 걸 되게 열정적인데 노는 거 딱히 그렇게 열정적. 아니야 근데 은근히 노는 거. 아니 그 잘 지쳐. 아 그래? 잘 지쳐 갑자기 귀찮아지고 막 그래.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솔직히 막 놀고 싶어 하진 않다. 근데 내가 너같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 조금 있어야 좋아. 나 쿤형이랑 제주도 갔을 때 진짜 내가 다 했어. 막 형이 사준 신발을 신고 왔는데 이게 약간 아 이거 패션을 사준 거야? 네 패션용이라서 좀 이렇게 활동적인 액티브한 좀 그런 거랑 거리가 먼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 기록을 남기는 게 어디야. 지금 다른 형들 다 숙소에서 자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훨씬 이게 이득이야 진짜. 지금 약간 봐봐 괜찮지? 느낌 일단 먼저 메뉴 고르고 있으면 그 막 채소 같은 거 있잖아 그것도 좀 시키자. 이거 먹으면 피부 하얘져. 중심. 난 이거, 아기 때 이거 엄청 많이 먹었어. 피부 하얀 거야. 이거 8개 정도 포장해가지고. 약간 무맛 끝맛이 되게 무 같다. 이건 약간 크랜베리 소스 같고. 해찬이 형 이거 많이 먹는다고 피부가 하얘질 것 같아? 아니. 우리 지금 먹어도 되나? 좀 이따가. 지금 먹어도 되긴 해. 네? 어때? 진짜 맛있지? 와. 한국에 있는 이거 뭐야? 아 사는 것까지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 아, 센스 있었으면 찍겠지 하는데 안 찍네.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아. 우리 아이스크림 사서 먹고 있어 이형. 망고 앤 망고 앤 요거트. 나 처음에 그 요거트를 조거트로 봤어. 제이니까. 제이는 원래 휴. 히읗 발음 나. 그럼 점프는 거야 점. 그거는 영어잖아. 독일어. 아, 유럽의 J 발음. 맞아. 그 유벤투스도 다르잖아. 맛있다. 아이스크림은 역시 콘이야. 너무 예쁘고 시계탑도 예쁘고 교회 유럽의 철치 진짜 예뻐. 나 독일 놀러 왔을 때 들어가 봤거든. 진짜 예뻐. 안에 진짜 미쳤어. 밖에보다 더 예뻐. 나중에 투어 같은 거 돌면은 우리 더 열심히 해서 투어 큰 데서 하면은 한번 새 소리 들려요? 나만 들리나? 야 잘 탄다. 옛날에 놀이터에서 그냥 탈 줄도 몰랐어. 그리고 여기가 프랑크푸르트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비행기가 진짜 많아요. 비행기가 진짜 많아가지고 막 하늘 위에 선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그게 진짜 장관입니다. 나중에 그거 진짜 좀 추천하고 해주고 싶은 도시인 것 같아요. 사운드. 새들이 사운드. 행복해. 네. 이 햇빛 좋아.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름답다. 이거 봐봐. 완전 영화야.